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에서 주변에 보이기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주변에 뭐가 보이는 걸까요? 뭐 주변에 보이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전기차도 많아졌고 뭐 관련된 IT 기기들도 많아졌고 한데 어떤 걸 요즘 잘 보고 계신 거예요, 대표님은? 네,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네. 로봇을 어디서 주변에서 보셨나요? 네, 지금 그렇게 계시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앵커님도 잘못하면 직장을 잃으실 수 있는 네,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로봇과 AI가 겹치게 되면 제2의 김오수 나옵니다. 아, 네. 로봇은 대표님을 이렇게 장난을 못 치니까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다행입니다.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쪽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커피도 뽑고 게다가 치킨도 튀기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제 또 로봇이 배달도 하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왔을 때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런 그쵸. 초입 단계다라는 쪽에서 로봇 시장의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030년 가게 되면 지금부터 한 7년 뒤 갔었을 때 로봇 시장 규모가 약 한 2,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26%까지 커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은 다 팔 하나 달린 어떤 산업용에서 뭐 용접하고 뭐 나르고 하는 그쵸. 쪽이 다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쪽 그래서 인간과 같이 어떤 협업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서비스 로봇 게다가 자율주행 로봇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영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협동 로봇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로봇 시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클 걸로 보여집니다. 2030년까지는 연평균 한 33% 성장으로 보여지는데 약 한 1, 2년 사이에는 지금 2025년까지 한 62% 성장을 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그러니까 즉 2년 뒤에 가게 되면 협동 로봇은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자리 잡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저출산 기조 계속되고 있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인건비는 인력이 모자란다 그런 쪽에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비싸지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는 로봇의 역할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시대적인 필요성이 산업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가 강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짓고 이어지는 변화 보게 되면 앞으로 오히려 제조명은 이쪽이 좀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 테마가 한번 크게 시세를 줬다가 지금은 약간 쉬었다가 또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럼 관련해서 로봇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해 볼까요, 대표님? 네, 가장 먼저 빠질 수 없는 회사가 무지개 로봇이죠. 그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네. 회사는 일단 저희가 잘 알듯이 협동 로봇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 1위는 두산 로보틱스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협동 로봇과 함께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과 닮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휴보가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쪽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는 쪽은 저희가 뭐 공상 영화에서 보듯이 나오는 어떤 변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의 개발 능력과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또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14.99%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옵션 조건까지 약 한 8년 뒤로 예상이 돼 있는데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약 지분이 6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부가 아예 좀 더 확대를 시키는 쪽에서 좀 어떤 인수 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어떤 그림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매출이 136억, 아직 미미하죠. 하지만 흑자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고 올해가 230억, 내년이 510억대. 그러니까 즉 매출의 성장은 가파를 수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 시장이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변화는 체크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뭐 로봇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뭐 삼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거고 다음에 또 어떤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도 협동 로봇 쪽인데요. 네. 뉴로베카입니다. 네, 이 회사는 2013년도에 설립되다 보니까 그렇게 업력도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보는 상황 쪽에서 물류 로봇이라든가 자율이동 로봇, 게다가 또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봇 부품까지 취급하는 상황에서 의외로 역사가 오래된 쪽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사업부들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협동 로봇을 가장 먼저 2016년도에 개발을 해서 인디라고 하는 브랜드로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로봇 제어기까지 그래서 솔루션까지 같이 갖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앞으로의 할 일은 많다라는 쪽에서 특히 미국 진출까지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물론 미국에서도 로봇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제조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성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127억 대 그리고 올해가 200억 대 2024년 가게 되면 320억 대 이런 식으로 또 성장을 보여주는데 그에 걸맞는 수익성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장에 걸맞게 변화가 빠르게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까지 한 종목, 로봇 종목을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이 로봇과 관련된 키워드를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로봇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현대무벡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무벡스. 네. 일단은 현대무벡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물류 자동화 사업 그리고 이제 승강장의 안전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공정 물류 시장에 입성하면서 새롭게 신사업 포트폴리오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4월에는 한 730억 원 규모 정도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전국 조립 공장 물류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까지도 좀 체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의 경우가 호주 이제 시드니 메트로사의 이 승강장 안전문 계약까지도 좀 체결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서 바로 승강장 안전문 시장이 이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 무벡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로봇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상반기에 바로 네이버의 이제 신사옥에 네이버 신사옥에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의 로봇 포트를 공급을 한 이력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로봇 시장에 진출하면서 바로 로봇 관련주로 최근에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무벡스의 이제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물류 자동화 부분인데 앞으로의 경우는 바로 물류 자동화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이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조차도 이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쿠팡의 경우가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대규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으로는 바로 산업용 로봇 자체도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무벡스의 경우가 바로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성장 동력으로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는 한 차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 차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당장의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더욱더 산업 자체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